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수를 하기 전에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더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주름한 명령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실책의 구현을 위하여 어른 군수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어른 군수 오태환. 여러분 시청하시고 새해 기원에 힘을 넘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군수님의 취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기 전에 저 잠시만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김성태 우리 중앙위 의장님 현재 서울에서 아침 일찍 새벽에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형제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머니 이모 우리 어머니 동생인데 우리 이모가 우리 어머니하고 닮은 이모가 계신데 오늘 이모하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셔서 우리 저쪽으로 바깥으로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객석탕에서 인사해주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도 백성을 거주해 계셨습니다만 오래전 내년이면 후순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정정하게 장모님과 함께 계셔줘서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는 아들이 없어서 딸이 둘입니다. 딸만 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영하고 손은 동서가 함께 오늘 모시고 왔는데 형제간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행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로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최영하고 동서도 함께 내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권흥만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규찬 육선 우리 전 부의장님 의원님과 우리 여기 군의원님 우리 김봉남 삼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의원 지방권 당선해서 오늘부터 인기가 시작하는 우리 의원님들 다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어른군의 믿음직한 육군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향 각지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하모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49대 어른군수 오태환입니다. 오늘 저는 더 살기 좋은 어른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제 열정과 진심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저는 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 오태화는 민선 8기 어른 군수로서 오직 어른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어른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던 호국의 성지이자 일제강점기에 국어사전을 만들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꺼져가는 민족정기에 횃불을 밝힌 민족문화의 자랑스러운 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사업보국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어른이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어른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호국정신과 민족문화를 잘 물려받아 모든 국민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적 서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저 오태화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어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른을 경남의 중심으로 만들고 어른이 새로운 미래에 50년을 나아가기 위해 제 모든 신명을 바쳐 국민 여러분의 서운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선 7기에서 저의 임기는 1년은 어른의 화합과 미래 50년을 위한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국가 25선, 국도 25선 4차로 확장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크고 작은 많은 성과들로 어려운 제도약에 초석을 다진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에서는 여기 계신 도의원님, 군현님 당선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어른을 보여드리고자 민선 8기 군정 키워드를 저는 변화로 정하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어른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척결하고 오로지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어른 미래 50년을 위하여 전 국민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운정 비전으로 저는 변화의 시작, 더 살기 좋은 어른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어른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더 살기 좋은 어른을 만들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운정 목표로 삼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어른을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우뚝 피우겠습니다.
내년이면 개통될 동북권의 부림 IC에 이어서 충북 진천에서 합천까지 이어지는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이 오름업을 거쳐 고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어릉 IC를 만들어내고 앞으로는 어릉의 고속도로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도 25선 4차선 확장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릉을 맹실공히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남의 중심지로 저와 대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림 일반 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여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신반 관문을 정비하여 동북군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삼아 어려운 미래 먹거리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700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 공모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고 스마트팜 빌리지를 구축하는 등 농업의 선도도시, 농업인이 살기 좋은 어릉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릉 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50년 중장기 계획을 저는 긴 호흡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어릉만의 매력 있는 교육과 문화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서서히 드러날 어릉 명품 백리길은 사계절 테마 꽃길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둘레길로 만들어내고 나아가 앞으로 세계적 마라톤 코스도 키워낼 것입니다. 순조롭게 추진 중인 지금 국립국어 사전박물관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과 연계해서 운영될 어릉 특별 전시관은 어릉 관광의 품격을 한점 더 높여 맹품 관광도시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한국 소방안전원 경남 지부 등은 서동 행정타운에 들어설 대규모 교육시설과 앞으로 동북권의 신반정보구에 소방마이스터고 전환을 통해 교육하면 어령, 어른하면 교육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도록 어릉을 교육특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2023년과 2024년을 어릉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어릉만의 품격 있는 문화와 어릉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널리 알리고 어릉을 맹실상부한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담대한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군정의 핵심을 일으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어릉 군정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릉의 모든 공직자에게 큰 어원이 되어주었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게끔 하는 담대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20년 숨은 사업이었던 미림탕 정비, 30년 숙은이었던 국도 25선 4차선 확장, 40년 숙은이었던 분유사건 위령비 건립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릉이 소멸위기에 당당히 맞서 전국 최초로 소멸위기 대응 추진단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용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200억 원밖에 되지 않았던 공모사업 규모가 작년 1년 만에 500억 규모를 달성하였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1000억을 목표로 하는 국민 여러분의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공직자들과 저와 함께
도전정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신다면 저는 어떠한 어른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행복하고 어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 오태환은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유세 중에 가뭄에 목이 타는 우리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절절히 느꼈던 저는 당선의 기쁨을 느낄 시간도 없이 선거가 끝난 6월 2일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뭄 현장을 제일 먼저 찾아 국민들께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가뭄 대책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상해 놓았던 어른을 더 잘 살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경남도청 곳곳을 방문하면서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미처 쉬지 못한 제 몸은 몸살도 나고 입술도 부르트고 목이 부어서 염증도 생겨있지만 저는 힘든 줄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사람을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저는 해내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른을 살리고 어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픈 제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태환은 나라의 위기에 앞장섰던 의병장의 심정으로 어른을 위기에서 반드시 구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하모님 여러분, 이제 희망찬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어른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 바람, 어른의 소원을 담아 더 크고 더 살기 좋은 어른을 저 오태환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두가 활짝 웃는 어른을 만들어가는 이 담대하고 위대한 도전에 국민 모두가 한몸 한뜻이 되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기 좋은 어른을 만들어내야 되고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훗날 어른의 우리 후손들이 또는 자식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하게 합시다. 오늘 어른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며 초지일간의 굳은 의지와 소신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이 가슴 벅찬 소명을 저 오태환은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수님께서
주신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여러분께 취임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공을 다 돌리신 말씀이 아닐까 싶었어요. 군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이런 국민 여러분들 하신데 맞다면 다시 한번 박수 드려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의령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다발 증정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꽃다발은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김정민 주무관과 김유빈 주무관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군수님과 사모님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고요. 자, 김정민 주무관과 김유빈 주무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주무관님이 네! 하고 하게 대답하시네요. 군수님도 평소에 모든 직원들을 무척 아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스크를 벗고 한 번 더 찍자고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 풍습이죠. 마스크 쓰고 한 번, 벗고 한 번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금 박수 보내주시면 더 사진 찍는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주무관님 자리로 모시겠고요. 군수님과 사모님도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꽃다발은